제 그림에 있어서 주제나 대상은 주관적, 심미적 또는 삶에서 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아주 평범한 것, 그러니까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격자무늬, 뭐 그리드라고도 하죠. 그런 격자무늬에서 만들어지는 점, 선, 면들이 제 작업의 주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 선, 면 요소들은 이 자연 세계에는 없는 추상적인 개념적인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추상적인 개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화면을 분할하고 또 인식의 미술, 공간의 미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있어서 뭐랄까 특별한 공식이나 수학적인 원리 또는 논리적인 어떤 원리를 참고는 하지만 그런 규칙이나 룰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만들어내는 그리드, 그러니까 그 격자무늬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체계나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내적 질서나 그 리듬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제 작업을 모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린이들 그 놀이용이나 학습용으로서는 사각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럭들을 어떤 예를 들어 보면 이건 뭐 제가 작업에서는 이런 반투명지 그 도면인데요. 뭐 저는 이 기본적인 이 단위들의 모듈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각 블록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이런 그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평적인 확장이에요. 증식과 확장이 되겠죠. 이 단위들은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규칙을 가지고 상하 수직 좌우로 움직이면서 증식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됩니다. 또 블록이 입체적으로 쌓이면 수직적인 증식과 확장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규칙 안에서 제 작업을 절제하고 또 더하고 빼고 하면서 제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화가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작업을 하기 전에 스케치나 드로잉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실제 비례와 감각을 알기 위해서 도면 제도를 하고 그 제도판 위에서 제도의 형식을 빌어서 드로잉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네, 제가 그 1980년대 또는 90년대에 작업한 것들 중에 투명한 종이를 이용해서 밑이 비치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종이를 입체로 접어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제 작업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상적 투시, 즉 일루전이 생기는 그 중첩된 화면들이 그림이 되겠고 그것을 또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뭐 보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박스로 제작해서 입체적으로 실현해 보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할과 그리드의 모습이 평면적에서 또 입체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변하면서 오늘날의 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러한 변화는 작가들이 많은 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작업을 변화시키고 또 진전시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건축 디자인 회사에 다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건축 설계를 하거나 실내 디자인을 하거나 했을 때 주로 투명한, 반투명한 종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의 요소 중에 그러한 재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격들 또 건축적인 요소도 제 그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보면 젊을 때 그런 일했던 경향들이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림의 화면에 빛이 가서 우리 눈의 망막에 들어와서 우리가 느낄 때 그림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화면 뒤가 빛이거나 또 뚫려져서 시선이 그 화면을 넘어서서 갈 때 그것도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제가 실천해 보이는 그 그림들이 오늘날 근작에 뚫려진 비치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한 예를 들자면 저는 간혹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보통 그 설계 사무실에서 이런 하나의 그림이 있고 또 반투명한 종이가 또 위에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이 한 화면 속에 놓이면 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회화에서 이렇게 뒤가 비치고 또 이것이 뚫려지고 했을 때 느낌은 어떤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큰 캔버스가 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색면이 칠해져 있다. 그런데 이 상단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중간에도 구멍을 내고 밑 하단부에도 뚫어서 이것이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하자. 그러면 위쪽은 하늘이 보일 것이고 중간의 구멍들에서는 바다가 보일 것이고 밑에는 육지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저희 근작에서는 실제로 뭐 하늘과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저는 그런 그림들을 제 궁금한 것을 실현해 보이는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천들이 목면천, 그러니까 뭐 코튼 덕이라고 하죠. 뭐 코튼인데 말하자면 면천이죠. 그런 면천을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화가들은 그 코팅된 캔버스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시장에서 아주 싼 천, 면천들을 사서 쓰던 습관들이 돼가지고 그 그림의 그 바닥을 이루는 그 천들이 오늘날까지 그 면천을 고집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게 몸에 익어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면천들을 시장에 쓰는 게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조잡해서 좀 직접 방지 공장에 직접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짜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광폭의 그 넓은 그런 천들이 시장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넓은 천, 폭이 넓은 천들을 주문해서 쓰기도 하죠. 뭐 그것은 뭐 그 미술에서 특별하다고 뭐 그런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재료이니까. 그런데 요즘 근작에서 뒤가 비치는 그림들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 아까 그 반투명한 종이, 트레이싱이 같은 뒤가 비치는 이런 종이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천들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천들, 우리가 쓰는 그 캔버스는 평지물이 돼가지고 사실 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쓰던 그리고 사용하고 의복으로 만들어 입던 모시 삼베 같은 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에 그 기공이, 구멍이 있어 옷을 입으면 그 옷 속에 그 살갗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에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에 구멍이 있게 이렇게 천을 새로 직조를 해봤습니다. 이 천을 가지고 직접 캔버스에 천을 쳐서 당겨서 그림을 그리면 뒤쪽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비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한 점을 제 그림의 요소로서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필요해서 천을 직접 직조를 부탁해서 주문해서 쓰게 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미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캔버스 틀이라든지 또 캔버스에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특별한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평면, 극단적으로 절제된 그림이나 미니멀한 그림에 있어서 이 캔버스 틀은 하나의 물질이자 입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틀 자체가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되게 거창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캔버스 틀에 매어진, 천이 매어진 그 그림의 틀이 캔버스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의 입체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평면이나 어떤 절제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옆면의 측면이 이렇게 두께로 나타나서 좀 시각적으로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면을 그려가지고 알루미늄 사출 공장에 사출을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90도로 와야 되는데 뒷면을 뭐 30도로 깎아서 이렇게 접어 넘긴다든지 해서 정면에서 보거나 측면에서 봐도 이 옆면이 캔버스 옆면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종이가 그 큰 종이가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평면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알루미늄 사출을 해가지고 캔버스 큰 캔버스 틀을 이제 제작해서 직접 천을 당겨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옆에 두께가 보이는 물질감이 덜 느껴지는 캔버스 틀이 분명히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틀을 또 근간에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70년대, 뭐 80년대 초반에 주로 뭐 사진 작업들, 그리고 입체 설치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니까 뭐 작업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진 작업도 누구의 암실을 좀 빌리면 하룻밤에도 10장, 20장을 프린트도 할 수 있고 또 전시회가 있으면 어떤 물질들을 사서 전시장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전시회 끝나면 뭐 폐기 처분한다든지 또 뭐 버려진다든지 없애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또 작업이 늘 남아있질 않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회의랄까 그런 것이 와서 평면 작업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생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평면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무엇을 그리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과거의 작업으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되살펴보니 사진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경계의 문제 그리고 사진인 부분과 여백의 문제에서 안과 밖의 문제 그리고 입체 설치 작업에서는 그 분할과 기하학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요소들을 제 작업에 문제로 끌고 와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제 미술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화면을 분할하고 하나 두 개씩 점유해서 칠을 해보고 하면서 그 평면 작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은 양식적으로 분류해 볼 때 기하학적인 추상회화다 이렇게 보통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말을 굳이 떠올리지 말고 그냥 쉽고 편안하게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 관객들은 전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의 어떤 그 범주를 또 스펙트럼을 다 정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거나 벗어나 있으면 이건 뭐 어려운 그림이야 또는 뭐 이런 그림이 안 돼 또는 이건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는데 미술의 이제 영역은 많이 확장되어 있으니까 저의 그 그림 중에도 별로 표현되지 않는 아주 선만 몇 개 지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유심히 이렇게 절제하고 표현을 덜 하는 그림도 있구나 봐주시면
그림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절제되고 그리고 표현이 많이 없는 이런 그림들도 존재하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림들이 오히려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이나 삶에 더 뭐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순하고 절제된 그림들 속에서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그런 데서 새로운 어떤 조형 방식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창의적인 어떤 그 확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